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합격! 이게 뭐라고? 합격! 이렇게 문제가 트랙터에서 타이어 바퀴시계 비해 크롤러 바퀴시계 갖는 장점을 적으시오. 요걸로 더 문제가 나와요. 두 개를 비교해서 다 써보시오가 아닌 타이어 바퀴시계 비해 크롤러 바퀴가 갖는 장점을 적어보시오 라는 요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크롤러 바퀴시계는 중심이 어떻다? 낮다. 그렇죠? 중심이 낮아서 그 등판 능력이 좋다. 그래서 경사지에서도 굉장히 작업성이 좋다. 그리고 회전 반지름은 작다. 그렇죠? 회전할 수 있는 반지름은 작다라는 얘기. 견인력도 굉장히 크다. 그렇죠? 타이어 바퀴시계에 비하면 접지압이 작기 때문에 견인력도 굉장히 크고 접지 면적도 커서 연약지반, 험한지향, 적설지 그런데도 모두 주행이 가능하다. 요런 것 등을 장점을 잘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아까 봤던 요런 장점들을 몇 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잘 적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랙터에서 스키더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요거 하나 그냥 같이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키더는 간단히 말하면 지면 끌기식 집재 차량인데요. 지면 끌기식 트랙터 집재 차량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플이라는 것이 집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기계에 그래플이라는 맛이 들어가면 뭔가 목재를 집어서 상차를 할 수 있거나 뭔가 집어서 집재를 하거나 끌거나 라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플이라는 것은 그럼 보세요. 지금 그래플이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자비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 트랙터예요. 트랙터 뒤에 그래플이 같이 지금 그래플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그러냐? 스키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플로 목재를 지금 잡았어요. 자꾸 집어내서 끌고 어떻게 하고 있다? 쌓고 있다. 모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트랙터, 이 스키더에 대한 내용이다. 지면식 끌기, 지면식 끌기 트랙터 집재 차량.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다? 스키더이다라는 거 살짝 그냥 알아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트랙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자, 트랙터는 그 크롤러 바퀴식과 타이어 바퀴식의 어떤 장단점 비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 중에 그 트랙터 내용 중에 뒤로 가시면 뭐 트랙터 성능이라든지 그런 점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고성능 임업기계가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은 무슨 색깔이냐? 노란 색깔이에요. 잘 알고 계셔야겠죠? 교재에서는 주로 고성능 임업기계라고 나오는데요. 문제는 다공정 임목수학기계, 요게 더 많이 나옵니다. 요게 더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 말로 나와요. 어쨌든 우리는 같은 건지 알잖아요. 그렇죠? 같은 건 알면 되셨고요. 어쨌든 고성능 임업기계 또는 다공정 임목수학기계 또는 다공정 기계라고 부르는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왜 다공정이냐? 한공정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기계로 여러 가지의 어떤 과정을 처리해낸다. 그렇죠? 벌도부터 시작해서 벌도, 가지 자르기, 그 다음에 통나무 자르기, 그러니까 이런 각종 일련의 조제 과정을 거쳐서 또는 뭐 조제뿐만 아니라 집재까지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의 공정을 한 번에 어떤 과정에서 해낼 수 있는 것, 한 번에 어떤 기계에 의해서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성능 임업기계, 다공정 임목수학기계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보시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부분은 기사분들은 좀 많이 봐두셔야 되고요. 산업기사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아셔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공정 임목수학기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실게요. 자, 근데 처음에 트리펠러부터 보실게요. 제가 그때 필기 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트리펠러는 솔직히 다 공정은 아니에요. 뭐냐? 뭐만 하냐? 트리펠러. 펠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벌목기 이런 뜻이 있고요. 영어로는 펠러 그러면 목을 자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트리펠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목에 벌목을 하는 그런 기계예요. 즉 벌도만을 하는 기계예요. 펠러란 말이 들어가면 벌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트리플러는 다공정은 아닌데 이 밑에 있는 다공정의 것들과 어떤 이런 기계들과 비교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꼭 같이 알고 가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트리플러는 뭐만 된다? 벌도만 된다. 자, 펠러 번처. 자, 펠러가 들어갔다 그러면 제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방금 벌도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오냐고 했죠, 여러분? 펠러 자른 다음에 번쩍 들었다 했어요. 잘라서 번쩍 들어서 뭘 했다? 모아서 쌓았다. 즉 소집제를 했다. 뭐 집재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집재기는 아니에요. 펠러 번척이니까 잘라서 모아 쌓기기는 그것이 바로 보다 펠러 번척이다. 펠러 번척. 자, 그러면 이번에 프로세서. 자, 프로세서. 원래 프로세스라는 게 어떠한 일련의 과정 뭐 이런 뜻이 있죠. 과정을 뭐 거치다, 과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벌도만은 안 해요. 벌도만은 안 하는데 가지치기하고 마름질하고 통나무 자르기 일련의 조제 작업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프로세서다. 프로세서. 그래서 프로세서는 뭐가 없다? 벌도가 없다. 가지 울기, 마름질, 통나무 자르기를 모두 한꺼번에 수행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벌도가 없다. 그에 반해 하베스터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모든 공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벌도부터 시작해서 가지치기, 마름질, 통나무 자르기. 이 모든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한꺼번에 다 수행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뭐다? 하베스터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하베스터 같은 경우는 조제하고 그 인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긴 하지만 집재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포워더의 장비와 같이 함께 시행이 되면 임주에서 굉장히 좋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포워더라는 것은 집재기예요. 집재기. 내가 그 수목을 벌도한 곳에서 그것을 집재해서 임도변이나 아니면 토장, 그렇죠? 토장이나 임도변이라는 것은 운반하기 전에 일시에 저장하여 두는 곳이에요. 그곳까지 집재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였다? 포워더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포워더도 운제는 아니고 집재하는 게... 죄송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펠러번처, 프로세서, 하베스터, 포워더 이런 여러 가지 다공정 임목수확기계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여기 고성능 임업기계에서 나오는 어떤 패턴은 세 가지다. 자, 뭐냐? 첫 번째, 먼저 프로세서와 하베스터의 차이를 묻는 것,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다공정 임목수확기계를 뭐 몇 가지 적어보시고 내용을 써보시오. 그랬을 때 요 세 가지 정도 적으시고 내용을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벌도 작업이 가능한 고성능 임업기계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벌도는 얘도 써도 돼요. 트리펠러, 펠러 번처, 뭐 하베스터 이렇게 세 가지 쓸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조제 작업이 가능한 다공정 임목수확기계는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요.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적으시고 다공정 임목수확기계를 적으시고 설명하시오. 또는 프로세서와 하베스터의 차이. 또는 벌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다공정 임목기계를 적으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트리펠러도 적어도 된다는 얘긴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잘 봐두시기 바랄게요.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나옵니다만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거의 체인톱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체인톱의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색깔로 했던 것들도 같이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트리펠러예요.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어떤 기계가 있고 잡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수목이 여기가 절단돼서 잘렸어요. 트리를 펠러한 상태예요. 잡고 자른 상태예요. 자, 펠러 번쩍 같은 경우는 펠러 번쩍이에요. 그렇죠? 저는 번쩍이라고 외운다고 했습니다. 자, 나무가 있으면 지금 잘랐어요. 여기 지금 절단된 상태예요. 수목이 절단된 상태를 들고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펠러 번쩍이었죠. 그래서 펠러는 벌도를 한 뒤 모아 쌓기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소집재라고 부르죠. 자, 이제 얘가 또 포워더예요. 포워더 집재 차량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뭔가 집는 뭐 그래플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집어서 아래쪽에서 집어서 상차를 한 뒤 그것을 다른 운반하는 토장이나 어떤 임도변까지 운제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운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포워더, 즉 집재기이다라는 얘긴 거죠. 자, 이것이 프로세서. 자, 프로세서는 뭐만 못한다? 벌도를 못한다. 그래서 벌도한 수목을 그 자리에 가서 가지치기하고 마름질하고 작동, 즉 통나무 자르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세서고, 지금 그래서 보시면 전목이 여기
여기 다 있어요. 소목에 잎이 이렇게 다 붙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보이나요? 소목에 지금 잎이 다 붙어 있고 그 붙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자, 그다음에 얘가 하베스터예요. 하베스터는 이 앞에 굉장히 묵직한 어떤 큰 어떤 기계가 달려 있어요. 이것이 모두 벌도를 하고 조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기계가 됩니다. 이 앞에 달린 것이. 그래서 하베스터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얘를 돕고자 그림을 잠시 마련을 했고요.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작업 가능한 단위 작업 구분에서 그 트리펠러, 펠러번처, 하베스터, 프로세서 그 차이가 여러분 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적어놓은 거 있죠? 그 부분도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하베스터와 프로세서의 차이는 그래서 뭐 하나 차이였다 지금 보시면 벌도의 유무, 그렇죠? 어떤 것은 벌도를 대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자 프로세서는 벌도가 없고 하베스터는 벌도까지 있고입니다. 그런 부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같이 비교한 거 표 한번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업 기계 일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임업 기계 일반 빨리 조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과 함께 빨리 한번 훑고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임업 기계의 개념 그냥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임업 기계화의 목적이나 한번 볼까요? 노동 생산성의 한 향상이랬습니다.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내가 노동을 한 단위당 노동을 한 단위당 어떤 이뤄낸 실적 그것이 노동 생산성이에요. 내가 이만큼의 일을 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견주어서 얼마큼의 결과물을 얻어냈는지 그것이 바로 노동 생산성이에요. 그렇죠? 노동 생산성이 아무래도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기계를 가지고 1만큼의 일을 했어요. 나 그냥 예를 들어서 흙파기를 내가 직접적으로 1만큼의 일을 한 것과 기계를 가지고 1만큼의 일을 한 것에 뒤에 나타나는 결과물은 기계로 가지고 1만큼의 일을 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이뤄내고 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노동 생산성입니다. 그것의 향상, 생산 비용의 절감, 생산 비용도 절감됩니다. 많은 작업을 수행했을 땐 중노동으로부터 해방, 임목수확 작업에 있어서 계획 생산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지형 조건의 극복으로 인해서 생산 속도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상품 가치도 더 향상을 하게 된다. 일률적인 기계 작업을 통해서 더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것이 임업 기계화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이자 효과이자 뭐 기능이자 다 되는 겁니다. 자, 효과가 지금 결국 같은 말인데 지금 한번 보세요. 작업 능률이 더 향상이 되고요. 작업 시간이 단축된다. 속도가 증가하니까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작업원의 노동 부담이 경감된다. 중노동으로부터 해방하니까 결국 노동 부담이 경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임업 기계화의 효과. 그리고 제약 조건 기계화 지수 이거 한번 다시 책을 보시면서 임업 기계화의 효과 는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서 임업 기계화의 제약 조건 기계화 지수 기능과 형태에 따른 분류 산림 경영상 분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쫙 보시면 되겠고요. 임업 기계화의 제약 조건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경영 규모의 의존도가 높음 그쵸 경영 규모가 소규모면 여러분 임업 기계화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전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임업을 기계화하면 굉장히 들인 투자비에 비해서 빼낼 수 있는 결과물은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성과가 기계 운전원의 기능에 좌우됨. 그렇죠. 기술적으로 잘 운전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그렇겠죠. 노동 재해 및 작업 안전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기계로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재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분리성도 크다. 그렇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리적인 불리함이 굉장히 큽니다. 자연환경과 임주훼손 문제에 유리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임업 기계화 추진의 필요성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